엄마가 자식을 앞세우라 그랬어요. 우리 친정엄마요? 네. 예, 한 명은 그리고 앞세우는 것도 앞세우는 건데 앞세우고. 예. 예, 이모 어디 가서 두들기거나 치성 들인 적 있어? 있어요. 그거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성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산탈 났다 해가지고요. 원래 3월에 했어요. 동생이 산탈이 너무 아프니까. 났다. 산탈이 났는데 윤달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뭐 무당 말 듣고 뭐 누구 말 들어가지고 굿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고 그지? 두들기지 말아야 되는 집에 두들겨 놨으니 여기에서 정말 제대로 산탈이 났다. 그이 집에는 두들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징소리가 나든지 장소리가 나면 여기에서는 지금 이모가 줄력으로 와가지고 엄마도 같은 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줄이 있잖아. 어? 여기에 할머니가 계속 둘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사람들 간을 보는 건데 무당 만들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집안에 금전적으로 판란이 일어야지 돼. 어? 그리고 이 김시대주하고는 사실 살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난 거기 때문에요. 이모가 마음도 아파야 되고 그렇죠. 아픈 마음을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사실 정신도 없고 머리가 어지러운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부모님께서 이거를 다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 얘기만 하고 자꾸 이모님 탓만 하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가, 친정 엄마가 또 이모님 편에 서가지고 얘기를 막잘 해주면 괜찮은데 또 전부 다 자기 세월들이 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응? 서로 이렇게 융화도 안 되고, 단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모님은, 부모덕도 없지만은, 크게 신랑복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어디 가면은, 이 줄이 비치다 보니까, 돈이나, 뭐, 이런, 뭐, 금전의 피해를 떠나가지고,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인지를 삼아가지고, 구슬하라고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내 심력으로 봤을 때는, 이모 집에는, 이모님 집에는, 징소리 나고 장구소리 나면, 되레 엎어져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사람들 간에 뭔가 시시비비가 있고, 형사든 민사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는 변호사나, 그죠? 법무사가 빠르지, 무당이 빠르지 않거든, 이 집에는. 그러니까, 이꼴저꼴 볼거 없다. 이꼬저꼬 볼거 없고, 57수 들어서면, 나간 금전 다시 들어온다 그랬다. 김씨 대주로 인해가지고, 손해가 났어요. 손자가 나면서, 내년수 들어가지고, 엄마가 조금 병상에 눕든지 할 수겠어. 어? 맞아요. 아니, 저거, 친정 엄마가, 좀 이렇게 병상에 눕든지 이러는 수가 있으면서, 기회라면 기회일 수 있겠고, 솔직히, 뭐, 속된 말로 나쁜 년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뭐, 이제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돌아가실 날을 이렇게 조금 앞두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으면, 정정하셔도, 만약에 정정하시다 그래도 그거는 무당이 봐가지고, 그렇다 하면, 대부분 나는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내년수에 되게, 뭐, 맞아떨어지게 이게 물려. 아, 그러니까, 친정 엄마. 약간 이렇게 몸져 누우시면서 지금 이모님하고 지금 여기 뭐야, 아빠하고 다 네, 같이 그렇죠. 대운이 들거든. 아, 그래요? 예. 네. 대운이 드니까 기대를 해볼 법하지만 사실 경사는 아닌데, 이모한테는 지금 마이너스 친 금전들을 지금 뭐 어떻게 해서든 차곡차곡 다시 도로 갖다 놔야 되는 상황이죠? 말씀이 맞아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갖다가 또 모르게 남모르게 가슴 전질르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계속 피가 말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이상하게 쫓다니는 게 있어요. 그래요. 이모 뭐 때문에 마이너스 났어요? 손자 났네요. 작년에 제가 조금 좀 보이피싱 사기 당했어요? 해가지고 작년에 좀 약간 많은 걸 고통을 받아서 나중에 다 거의 다 들으는데요.
두 번이나 했었거든요. 네, 첫 번째는 많이 날리고 두 번째는 걷어들이긴 했어요. 계속 꼬이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정성도 한번 많이 들어봤고 정성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잘안 풀려요. 그런데 그럼. 저희 동생 꼬이니까 집안에 친정집 집안에 예. 동생까지 지금 제가 저 돈에서 뭐 마이너스 상관이 없는데 몸이 동생이 너무 많이 아프니까 네. 네, 제가 동생 아픈 거를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지금 남동생 한 명은 하늘나라 보냈거든요 아파서요. 네. 네, 지금 또 여동생이 지금 아파가고 있는데요. 그 아빠가 그러셨습니까? 윤달에 징소리를 했어요. 해도 결과는 좋진 않네요. 네. 어떤 이게, 방법이 있을까 해서 또 부탁을 드렸거든요. 첫 번째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씨 엄마가 주력으로 이제 윤씨로 계속 이렇게 다 사람들이 이제 이게 신이 내리다 보니까 줄 가물이 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나는 보여지고, 그죠?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서 그, 신의 바람들이 전부 다 이제 오는 거야. 근데 동생이, 남동생이 돌아가신 거는 엄마 사주팔자에 있기 때문에 자식 앞세우라 그랬어요. 근데 여동생까지는 이게 줄상문이 드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남동생이 생각해 볼때 원망이 굉장히 많은 상태로, 한이 있는 상태로 갔기 때문에 어차피 엄마 아니면 누구 잡아가겠다는 거는 이게 이제 귀신이잖아요. 그죠? 이제 남동생도 아니고, 이제 우리 아들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한이 되고 원이 지면 원귀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잡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맞아떨어지는 지금 추리잖아요. 그죠? 난 신기루 얘기하고 있지만, 이모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지 돼. 그래야지 구슬하든 뭘 했을 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만 서로가, 이게 뭐가 진행이 되는 거지. 뭐, 엎어놓고 덮어놓고 계속 구태라 어째라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뭐 용암 만신들도 크게 없겠지만, 그러니까 뭐 했는 거는, 뭐 했는 거라서 지나갔다 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이모님도 그 마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막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누구보다 잘 살고 싶고 또, 또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 너무 크잖아. 그죠? 나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었잖아요. 뭐 이렇다 저렇다 보니까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 놓인 것도 맞고, 난다 이해되거든요. 근데 주상문을 막는 거는 맞다. 주상문을 막아야지만 내년에 상무, 드는 상문을 막을 수 있다. 대신에 상황은요? 누군지, 대신해서 누가 갈 건지는 결정한 바 없다 그래. 그래놨으니, 57 되고 60 서희가 되면은 내년에 대운자들이다. 너네 둘이가. 그래놨으니 그 대운이 들면서 상문이 같이 들겠다. 그래 몸져 누울 수가 누울 수전이 들었는데 그 지금 여동생이 또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수대명을 질러서 반드시 굿을 한 차례 하기는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실 일이고요. 그 일단은 그 마이너스 낳는 거 내년쯤 되면요. 그냥 좀 가만히 이렇게 좀 편안하게 계셔도 다시 올라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년에 상문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누군가 동생인지 엄마인지 지금 확실하진 않지 네. 않습니까? 예, 엄마는 뭐 연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동생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네. 여동생이 더 악화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동생이 네. 지금. 서울에 지금 있어요. 그게 병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물요사가 많이 들으시다. 들었는데, 암병을 무당인, 뭐, 이제 무녀들이 우리가 고쳐낼 수는 없어. 하지만, 이게 약발이 안 받고 약성이 안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귀신이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판단이 되어진다. 맞습니다, 선생님. 그래놨으니, 예, 약발이 안 받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꾸 토해내고 이러는 게, 그 약발을 받아야지만, 이제, 진행이 되든지, 차도가 있든지, 진통이라도 좀 덜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약을 귀신이 등을 쳐가지고 자꾸 태 뱉어내게 한단 말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걷어주고 나면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좀 수월하지 않냐, 이 말이야. 나중에 가고 나서 문제가 아니라.
그런 근데 것들이 있어. 보면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거 한 지가 두 달밖에 안 됐는데요. 그것이 좀 잘못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선생님 윤달이 했었거든 저희들이요. 근데 저희는 뭐 우리 내가 뭐 잘됐다 잘못됐다 뭐 잘했다 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정성 들인 거 나무라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 저는 그거를, 모시는 돈 들여서 한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정성 든 거니까, 뭐, 저는 그거 가서 아까운 것은 없어요. 뭐, 생명을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럼요. 예, 바꿀 수 없는데, 지금 그때 했을 때는 동생이 좀 괜찮다가, 지금은 또, 아, 선생님 말대로 약발이 안 된대요, 병원에서. 처음에는 항암 8회만 맞기로 했는데, 지금 16회.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 하니까 약을 또 바꿔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산탈로 해가지고 산 위장을 했었거든 저희들요. 산탈에서 이는 방법이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제가 잠을 잘수 없거든. 남동생 보내고 또 여동생까지 또 이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황해도 구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산탄 묘탈을 기본적으로 잡는 게 구슬 의식에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리가 따로 몫을 잡아가지고 하지는 않지만은 이 산탈 때문에 여동생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야. 이 아, 그래요? 집은 기본적으로 줄력이 있기 때문에 예. 얼마나 한만해 가지고 황망하게 가는 양반들도 많아. 예. 그 전부 다, 자기 명대로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엄마가 지금 자식 앞세우고 지금 100년 살게 생겼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엄마가요. 어딨냐고, 그럼.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골골거리면서 100년 살게 생겼는데, 그래, 아프기까지 해봐. 그러면 그거는 누구 차지게? 이모님 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인을 잘 찾아가지고, 구슬 벌리더라도 벌려야지, 애꿎게, 적꿎게, 요것 조금 손대고 저것 조금 손대면 대려 안 아니면 못한 상황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네. 할 거면 한꺼번에 하고, 두번 다시 이꼬 저꼬 보지 말고 깨끗하게 하고 끝내든가. 아닌데 왜, 뭐이말 들어가지고 저말 들어가지고 어차피, 작게 들여가지고 여러 번 하나, 크게 들여서 한번 하나, 어차피 시원하게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 선생님 말대로 지금 그거 아니면 동생이 계속 약, 그 병원 입원했는데 약탈을 안 타고 계속 그 이런 방법으로 계속 하겠네. 더 악화되겠네, 선생님, 그죠? 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약성이 안 받고 약발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당연히 그러면 효과가 있겠어요? 지금 동생이 저번에 2살 밑에거든요. 효과 없어요, 여기. 효과 없어요. 네. 계속 이 상태를 계속 가. 그거. 선생님 지금 계신 분이 나오게 선생님 되고요. 대구예요. 나중에 선생님이 전화번호 용근 PD님 선생님한테 전화번호는 딸수 있는 거잖아 선생님요. 따시게요. 전화번호 전달받을 수 있는 거잖아 선생님 에, 죄송해요. 아니에요. 전화번호 이모님한테 주라고 할게요. 굳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잠을 좀잘 자고, 네. 무당 말들 다 들을 거 아니지만 들을 것만 듣지. 다 귀담아 들으면 진짜 못 살아. 저는 무속인 말안 귀담아 듣거든 귀가 그러니까 염려돼서 하는 말이에요. 얇아가지고 네 완전 그랬으니까 잠도 잘 자고 그러기 위해 가지고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통화도 해줄 수 있고 얼마든지 궁금한 거 내가 얘기해 줄수 있거든. 네. 아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거 지금 다 집중하고 동생만 살릴 수 있다면 저가 뭐든지 조금 저희 하려고 하거든 남동생 그냥 앞지장 보내가지고 너무 마음 상처 입어가지고요 꿈에서 남동생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저께도 나타나고 하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동생이 또저 꿈에 계속 비치네요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해가지고 답답하기만 하는 거예요 또 여동생은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약발이 안 받는다고 아까 선생님 말대로 네. 약발이 안 받아가지고 또 다른 방법을 병원에서 써본다고 하길래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잖아. 예 네, 상암 그 일주일에 한번 상암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움도 막 나도 막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약이라도 먹어서 지어가지고 먹는 것 같으면 뭐 약발이라도 들어야지 사람이 덜 고통스럽잖아. 우리가 알잖아요, 누구보다. 예 약발이 안 받는데 선생님 약발 안 받을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촬영 준비하면서 여 대표님이 너무 저 뭐야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이모님하고 지금 통화해요. 내가 촬영해놓고 고맙습니다.
뒤에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뒤에 통화하든지 해도 되죠? 그렇게 할게요, 선생님. 알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네.